나이가 드는 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호르몬이에요. 남자는 남성 호르몬,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데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잘 안 없어져요. 90까지 막 가. 이렇게. 근데 여자들은 폐경이라는 게 딱 오면 50살이 되면 이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여성이 가졌던 모든 좋은 점이 다 없어져요. 여성 호르몬은 뼈를 안 없어지게 해주고 심장병이 안 생기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을 해주고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자를 여자같이 만들어주고 감정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성격도 남자같이 되고 뼈도 줄어들어서 골다공증이 오고 심장병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피부도 다 남자 피부같이 돼서 만져도 여자같지가 않고 뻣뻣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필요한 거야, 폐경이 되면. 근데 여성 호르몬을 먹으라 그랬더니 2003년도에 무슨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먹으면 유방암이 생긴다고. 유방암 걸릴까봐 그냥 다 걱정을 해서 안 먹어요. 근데 저 연구를 해봤더니 여자가 7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만 명 중에 7명이 유방암이 생기더라 이거야.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그 연구 결과를 다시 잘 봤더니 여자들이 유방암 생기는 거에 3배만큼의 대장암 생기는 걸 막아주더라 이거야. 유방암 생기면 유방 절제술을 해요. 그러면 별다른 모습의 표시가 크게 없어 사실. 근데 대장암에 걸리면 대장을 잘라낸 다음에 항문으로 변을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 변 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. 이 대장암 생기는 걸 3배만큼 막아주는데 이런 좋은 효과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유방암 생각만 해요. 그게 잘못된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불편한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남자들 중에도 한 10%에서 15% 정도는 이런...